네, 안녕하십니까. 게이머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엔 오리건 맵 인질전, 인질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예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큰방 2층, 주방 그리고 회관은 1층, 비품실은 지하 이렇게 되어 있고, 기숙사 큰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이 기숙사 큰 방입니다. 기숙사 큰 방에는 이렇게 인질이 여기에 약간 걸쳐져 있으며, 만약에 공격팀으로 보신다면은 바로 인질의 위치가 보입니다. 그거 이외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구간이기 때문에 뮤트가 각 계단마다 제머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2층에서 상대방의 모습이나 보인다면은 2층으로 짐잡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모에 걸리지 않게 다른 곳으로, 아니면 내가 들어올 만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그러니까 부서지는 벽들이 되게 많아서 리인포스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밍 가는 시간이 약간 줄어드는,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거 이외에 뭐 알려드린다면은 뭐 이쪽을 막으시면 되고, 이쪽이나 이쪽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다면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명당 두 개씩이니까 10개를 쓴다 한다면은 딱 맞네요. 여기다가 다 쓴다면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이 로밍을 가지 않고 전부 다 막아준다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인지를 보호하는 것을. 이외에 약간 퓨즈 클러스터 같은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대처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이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쪽 방 안에서 이쪽에 넣는다던가 한다면은 피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그냥 앉아있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구석에 숨어있다던가 한다면은, 그래서 약간 뮤트가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이 맵에서는. 네, 뭐 여기까지입니다. 계단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긴 하죠. 네, 이번에는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은 이곳입니다. 주방은 그 2층과 마찬가지로 약간 막아야 할 곳이 많습니다. 물론 주방과는 다른 방이긴 하지만 여기 식당에서도 여기랑 이쪽을 막아야 하고, 그리고 이쪽도 그러니까 막을 수도 있고 막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이쪽도 막아야 합니다. 화장실 바로 앞에 화장실 있는 부분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되고요. 그래도 2층보다는 리인포스를 좀 더 적게 소모하기 때문에 빠르게 로밍을 나갈 준비를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도 앞쪽이나 이쪽이나 이런 곳에서 드론을 시작할 경우에는 바로 그러니까 눈에 띄기 때문에 바로 빠진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랩도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 기숙사 큰 방과 이어져 있는 트랩도어이기도 하고요. 이쪽에서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방어팀 같은 경우는 여기 세탁실이나 아니면은 여기 2층이나 혹은 뭐 화장실 안쪽 그리고 이쪽 계단 정도가 되겠네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쪽 방에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쪽 방에는 웬만하면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아니면은 이쪽 타워 쪽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쪽에 가끔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타워 쪽에도 있긴 하지만 타워 쪽에는 약간 시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오리건 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밑으로 이동하는 구멍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드론 구멍, 드론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여기 2층에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드론이 이쪽에는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게 인질방 아니라면 더 그렇기도 하고요. 방 안쪽엔 이렇게 올라갈 구멍이 많은데 이외에 방을 벗어나면은 그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휑하죠, 복도 쪽이. 그렇기 때문에 숨겨두는 게 되게 안전할 것 같아요. 다른 데 올려두는 것보다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회관 1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회관입니다. 회관 같은 경우에는 리인포스가 그러니까 의외로 트랩도어가 많기 때문에 트랩도어를 막기도 하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쪽이랑 여기 한 칸, 여기도 한 칸, 여기는 두 칸 쓰기 때문에 총 두 명 정도가 여기서 리인포스를 하고, 그리고 여기도 두 칸 정도가 됩니다. 여기 때문에 세 명이 리인포스를 하고 나머지 두 명이 위로 올라가서 양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양옆으로 막는 리인포스를 하기도 하고요. 이외에 여기도 막기는 하지만 여기는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뚫려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게, 뚫려도 시야 확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머더홀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놓기도 하고요, 일부러. 여기 막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드론 구멍이 있고요. 예상외로 그러니까 여기에 트랩도어에서 수류탄이나 이렇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트랩도어를 막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공격팀의 진입로는 지하에서 온다거나, 그러니까 지하 이쪽에서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타워 쪽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정문 쪽, 정문이나 네, 이쪽에서 올 확률이 되게 높죠. 정문 이쪽이나 이쪽. 그렇기 때문에 2층에 있는 편도 좋긴 합니다. 2층에 매복을 해 있다가, 아니면은 반대쪽 타워에서 매복을 해 있다가, 웬만하면은 주방 쪽이나 이런 데는 가지 않죠. 그러니까 회관 쪽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인질 위치가 이쪽이라면은 주방 쪽에는 있진 않죠, 웬만하면. 가끔 지하도 있기도 하고요. 지하에 있는 이유가 이렇게 들어오는 적들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공격팀 입장에서는 2층부터 하다가 2층부터 하고 오는 게 되게 좋기도 하고요. 방어팀은 당연한 소리겠지만 여기 트랩도어를 부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부터 온다면은 좀 힘들죠. 여기 바로 문이 보이기도 하고요, 트랩도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2층을 갔다가 1층을 돌기도 하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회관이 되겠네요. 맵이 살짝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걸쳐가지고 화이트보드 여기 위쪽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들키지 않고 올려줄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들키죠. 소리 때문에 들키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 위에 올려놓는 걸 추천드려요. 차라리 찍지 않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들키니까 숨겨두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오리건 인질전의 마지막인 비품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비품실입니다. 비품실에는 인질이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본다면 인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인포스를 제대로 하신다면은 이쪽 안쪽에서 디펜스를 하실 수 있으며, 그거 이외에 뭐 리인포스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좀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많은 곳에 리인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밍 자칫 잘못하시면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카베이라, 펄스,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2층 트랩도어를, 이외에 카피탕 프로스트, 뭐 예거라든지 뮤트라든지 설치를 하는 류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설치를 하고, 뮤트는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리인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예거, 캡칸,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인포스를 한 다음에 함정 설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인포스 해야 할 곳을 짚어드리자면은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긴 뚫어놓고요,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트랩도어는 여기랑 여기가 되겠네요. 이외에 뭐 트랩도어를 하나 더 막자면은 여기도 막을 수 있긴 하지만 여기는 어차피 뚫리는 곳이기도 하고 애초에 여기까지 디펜스를 할 만큼 되게 넓게 써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기는 막지 않습니다. 여기도 막는다면 여기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리인포스 소모가 되게 많이 심한 편이죠. 지하맵 같은 경우에는 계단, 이쪽 계단이나 아니면은 트랩도어나 아니면은 반대쪽 계단 그리고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랭크전이나 이런 데에서 밑에 이 맵이 맨 마지막 맵이다 한다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서마이트나 예거, 그러니까 서마이트나 대처 그리고 히바나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밴딧의 정전한 그 전기질도 약간의 노림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카베르나 루기 뚫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빠른 그러니까 복귀나 약간 좀 맵을 넓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이외에 프로스트나 캅칸이나 예거나 뮤트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그러니까 만약에 로밍을 간다면은 이쪽 교실이나 아니면 이쪽 계단이나 주방 이쪽에서 노리는 게 좋겠죠. 이외에 뭐 그 룩이나 닭이나 약간 좀 아머가 3개인 친구들은 여기 입구 쪽에서 여기에 자주 옵니다. 지하인 거를 들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쏘고 버틴다면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닭이라면은 일단 몇 대 맞아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쪽 계단 같은 경우에는 뭐 카베이라나 펄스나 발키리가 되게 많이 가죠. 캠을 던지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를 그러니까 상대방의 창문에서 오는 걸 볼 수도 있고 카베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쪽에 있어도 회관으로 거쳐가지고 상대방을 암살시키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쪽은 만약에 카베라가 충격 수류탄을 들고 있다면 여기 부셔가지고 맵을 좀 넓게 쓰셔도 되고요. 뭐 특이사항이랄 거는 더 없고 이제 인질은 꺼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여기를 뚫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상대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 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공격 팀이 되게 불리해요. 방어 팀은 이미 앉아서 여기로 틈 사이로 쪼고 있기 때문에 공격 팀은 되게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니면 여기 트랩도로 내려가지고 여기를 부숴가지고 확실하게 넓히고 구멍을 넓혀가지고 보신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팀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되게 오레건 맵의 특성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의 구조물이 되게 없어요. 게다가 바로 밝고 게다가 부서지는 오브젝트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숨겨두는 게 되게 좋습니다. 숨겨두는 거의 특징은 이런 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나무 판자 뒤나 2층 로밍이 궁금하다 한다면은 여기 안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회관에 숨겨도 괜찮긴 하지만 제가 회관에 숨겨두는 곳에 제가 주로 숨겨두는 곳은 여기나 화이트보드 위입니다. 화이트보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여기 밟아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드론에 숨기는 것은 오리건 맵은 되게 넓게 쓰면 넓게 쓸수록 유리합니다. 물론 그만큼 혼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백업해주는 사람이 없다 한다면은 물론 살짝 빼가지고 그 친구도 내가 그러니까 그 아군도 그러니까 나를 백업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도 그 아군을 백업해줄 수 있는 위치로 선정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맵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